열대야의 지친 당신을 위한 보양식 푹 꽈낸 우거지 장어탕. 요거 한 입 딱 먹으면 더위가 웬말. 게다가 색색의 제철 반찬 아홉 가지가 펼쳐지니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든든해지는데. 장어가 들어가면 그 맛은 또 어떨지 일단 한번 먹어보는 제작진. 아 근데 초저가 장어가 들어가니까 한 8천 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과연 그 예산이 맞을지. 네, 계산해보세요. 저게 얼마 나왔어요? 아 예, 8천 원 나왔습니다. 8천 원 정도 나오는 거죠? 두 그릇이니까. 아니죠, 안 그러게. 아 뭐야. 장어인데? 대박. 기운 뿐이라 기분까지 좋아지는 가격. 이 모든 게 단돈 4천 원이니. 이곳에 왔다 하면 뚝배기 하나는 기본. 두 그릇 비울 기세로 일단 밥부터 뚝딱 말아주시고. 와. 처음은 장어탕 본연의 구수함을 즐기고 다음은 칼칼한 김치까지 착 올려서 즐겨주면 도저히 먹지 않고 못 빼긴단다. 장어탕이 이렇게 진하고 구수하고 맛있는데 4천 원이면 그죠? 그냥 시라콘이잖아요. 그거도 4천 원, 5천 원. 그렇죠. 맞아. 이게 장어까지 넣었으면 이거 완전 대박이죠. 말도 안 돼.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고 정성이 부족할 수는 없는 법. 만드는 거 봐야 됩니다. 손수 손질 끝낸 장어뼈 넣고 가진 재료와 함께 2시간여 팔팔 끓여내야만 비로소 깊은 맛이 난다는데. 장어 하시기 전에 어떤 거 하셨어요? 이 진도에 양념 고기라든지 뭐 소고기하고 같이 했는데 한 달 평균적으로 보니까 뭐 1억 2천 뭐 1억 한 달에? 예예. 예. 그렇게 판매했죠.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앞에 재개발이 이제 이루어지는 바람에 뭐 이것도 떨어지고. 재개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접은 뒤 연달아 사업을 실패하자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도전한 것이 평소 좋아하던 장어 요리. 많이 먹어보고 많이 끓여보니 어느새 자신뿐 아니라 손님들 입맛까지 사로잡았단다. 구수하면서도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고요.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주는 그런 깊은 맛? 헐고 참 담백하고 진짜 진하고 맛이 최고로 그게 최고. 그런데 사람들을 홀린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으니. 장어국인가요? 고소한 장어 위 입에 착 감기는 매콤달콤한 양념 장어구이. 여기에 하블리로는 툭툭한 맛의 우거지 장어탕과 우와 맛깔스러운 밑반찬들까지. 가격은 얼마예요? 가격은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입니다. 그렇다. 탱글탱글한 장어를 1인당 한 마리씩 죽어도 아낌없이 채르는 이 한상. 1인 만 원이면 만날 수 있으니. 진짜 싸네요. 이게 장어가 만 원이죠? 웬만한 보양식보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너도 나도 부담 없이 기력 보충 제대로 한단다. 근데 나도 뭐 세상집도 나는 8천원 만원씩 했는데 장어 만원이면 식구들 저렴한 가격에 돈 보충할 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격에 3원 주시는 거 아무도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먹고. 그렇다면 궁금한 점은 없을까? 입산 장어를 인간적으로 팔리나 소장님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예 그냥 원제품 같은 거 사다가 쓰겠죠. 이게 장어는 안정됐으니까 싸게 팔겠죠. 장어 비싸잖아요. 어디가도 비싸게 팔던데 뭐. 정말 손님들의 예상이 맞을지 지켜보던 중 차량 한 대가 도착하더니 뒤에 뭔가를 꺼내는데 다름 아닌 장어. 완도 쪽에서 옵니다. 배하고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간 유통 단계가 줄어드는 관계로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대형 선단과의 연중 계약을 통해 유독 장어값이 뛰는 여름에도 가격 변동 없이 저렴하게 들여오니 이렇게 들여온 국내산 장어는 주문 즉시 잡아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맛의 비결.